Suc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요즘 특정 브랜드 신발이 유행하면 리셀 가격이 산으로 가고 꼭 이렇게까지 사야 하나 싶을 때가 많죠. 나만 그래?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자주 신고 혹은 자주 코디에 활용하는 신발들 제품들도 추천드리면서 대체템까지 가능한 선에서 추천드릴까 합니다. 자, 그럼 자주 손에 가는 스니커즈들 보러 가실까요? Suckers. 미니멀에서 캐주얼한 룩에 신기 좋을 스니커즈 먼저 추천드릴 건데요. 전체적으로 쉐입감이 너무 볼드하지 않은 좀 슬림한 스니커즈들이 이런 룩에 잘 어울려요. 하지만 꼭 미니멀 캐주얼에만 입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활용하는 아이템이나 스타일링에 따라서 다른 룩에도 활용하실 수는 있긴 합니다. 시작은 컨버스 척 70 하이. 컨버스 하이는 정말 국밥템처럼 신는 스니커즈죠. 저렴이 컨버스 라인도 분명 있지만 척 70 라인이 어느 정도 키 높이도 받쳐주면서 착화감이 좀 더 폭신폭신해서 저는 손에 더 많이 가더라고요. 컬러가 다양하게 나와서 수집하는 재미도 있지만 블랙 컨버스 하이는 정말 여기저기 깔끔하게 신기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블랙 컬러 외에도 추천드리는 거는 이번 시즌 은은한 컬러감의 컨버스 라인들이 나왔더라고요. 너무 예뻐. 혹은 컬러 포인트를 주고 싶다 하신다면 러쉬 블루나 핑크 포인트 주기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컨버스 하이 말고 로우도 추천드릴 수 있지만 제 장바구니 속 아이템은 컨버스 원스타 라인입니다. 비슷하게 깔끔한 쉐입감이지만 뭔가 남들 다 신는 거 말고 좀 다른 거 신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 있잖아요. 스웨이드 소재감도 좀 더 분의 포인트이고 빈티지한 매력을 내주는 것 같기도 하고 원스타 라인의 그 스타 심볼 로고가 레트로한 맛이 느껴져요. 요즘 또 Y2K 유행이잖아. 그래서 찰떡인 것 같아요. 깔끔한 실루엣이기 때문에 다양한 룩 구애받지 않고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추천 신발은 그라퍼리즈 신발인데요. 어떻게 보면 반스가 가격적으로 좀 더 메리트 있고 비슷하지 않아요 하실 수 있지만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 신어봤을 때 반스보다 착화감이 좋아서 요게 좀 더 손에 자주 가더라고요. 동글동글한 쉐입으로 캐주얼한 룩에 굉장히 잘 묻고 발등 발볼러 분들도 꽉끈이 연출이 잘 되는 점이 장점이에요. 게다가 센스있게 고무끈도 함께 넣어줘서 요것도 좋더라고. 무난하게 데일리룩, 꾸안꾸룩에 연출하시기 좋을 신발이에요. 다음은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 브랜드 벤시몽인데요. 여성 라인이 좀 더 많은 브랜드지만 남자 스니커즈 굉장히 귀염뽀짝하거든요. 반스 커머스 라인이 생각보다 깔끔한 느낌이다, 난 조금 더 빈티지한 스타일을 가미하고 싶어 하신다면 벤시몽 딱이에요. 전체적으로 깔끔한 느낌이지만 저 컨버스 부분이 살짝 이렇게 좀 주름진 느낌, 그것 때문에 빈티지함이 느껴지거든. 게다가 앞코쪽 러버도 귀여운 디테일이 되는 것 같고요. 가격이 생각보다 좋기 때문에 남들 다 신는 거 말고 난 다른 거 하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게다가 겨울 시즌에는 안에 털 라이닝이 들어간 제품도 있어요. 겨울에도 발 시리지 말라고. 다음은 배자의 노바 라인이에요. 노바는 제가 자주 신는데 가볍고 탄탄한데 친환경적인 생산 과정까지 있어서 괜히 이런 거 구매하면서 좀 이렇게 뿌듯함을 느끼기도 해. 노바 라인도 로우와 하이탑이 있는데 저는 로우를 갖고 있는데 어떤 남성분이 하이탑 신는 걸 봤더니 하이탑이 좀 더 예쁜 것 같기도 하고요. 다음은 밈더 월드롭의 독일군입니다. 꼭 이 독일군이 아니어도 좀 저렴한 독일군 라인도 좋아요. 하지만 밈더 월드롭의 독일군은 스웨이드를 사용해줘서 제가 또 스웨이드 고급짐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컬러에로 나와 취향에 맞춰서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넓어서 좋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슬림한 쉐입이 데일리, 미니멀, 캐주얼 왔다 갔다 하기 정말 좋은 신발이에요. 하지만 독일군 전체적으로 키 높이가 엄청나진 않습니다. 다음 추천템은 브랜드의 러너들이에요. 독일군 스타일이 좋았지만 키 높이가 진짜 좀 아쉬워요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요번 봄 시즌 트렌드를 보면 많은 브랜드들에서 러너를 사용해줬기 때문에 다시 꺼내들기 좋은 슈즈, 키 높이까지 챙길 수 있는 슈즈로 추천드릴게요. 브랜드 러너는 시즌 1과 2가 있는데 1은 키 높이가 5cm나 되고 조금 더 부피감이 있고 동글동글한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요게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시즌 2가 나왔는데 요 제품은 키 높이가 3.5cm 그리고 조금 더 슬림 얄쌍해진 쉐입입니다. 독일군과 비교했을 때 살짝 더 스포티한 느낌을 내줄 수는 있지만 요 스니커즈도 슬랙스나 코튼 팬츠 활용해서 깔끔하게 신으면 이쁠 것 같아요. 다음은 뉴발란스 제품인데요. 그 특유의 뉴발란스 인기 아이템 맛을 내면서도 조금 더 슬림한 쉐입감으로 저는 996을 자주 신고 다니는데요. 제 기준 992, 993은 리셀가도 사악하긴 하지만 쉐입감이 좀 풍성해서 확 캐주얼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하지만 996은 적당히 캐주얼함을 주면서도 슬림한 쉐입감 때문에 미니멀하게도 신기 좋습니다. 996과 비슷한 실루엣으로 574 라인도 추천드리는데요. 996이 날렵한 쉐입이라면 574는 조금 더 넓어진 둥그런 쉐입감이에요. 요 제품은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좀 와이드한 어벙한 실루엣의 팬츠랑 매칭을 해주면 예쁘더라고. 가격적으로 좀 더 메리트 있으니까 꼭 992, 993만 고집하지 말고 이렇게 대체템도 추천드릴게요. Suckers. 자, 이제부터는 캐주얼에서 힙스트리트까지 좀 활용할 수 있는 스니커즈. 전체적으로 쉐입감이 좀 더 볼드해지고 투박해집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이 신발을 꼭 이렇게만 신어라 라는 건 아니고요. 첫 번째 추천 제품은 뉴발란스 2002 라인이에요. 992, 993 추천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리셀 가격 파악해. 메이드 인 US 마크 감성 알지만 가격도 너무 비싸. 그래서 제가 그런 느낌으로 착용하는 게 바로 2002 제품인데요. 적당히 부피감 있고 적당히 스포티함만 나고 와이드 팬츠나 치노 팬츠랑 찰떡궁합입니다. 2002 라인도
다양한 컬러웨이로 나오고 가끔 핫한 컬러감을 리셀 가격도 붙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992993 망설여지신다면 2002 라인 더 추천드려볼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라인 더 추천드린다면 1906 라인이에요. 좀 더 스포티한 무드, 캐주얼한 무드에 어울리는 스타일로 제가 사고 싶었던 제품은 역시나 빛의 속도로 품절. 근데 또 리셀 가격이 심하진 않아. 영끌해서 뭔가 살만해. 뭐 그래도 앞으로 예쁜 컬러웨이를 기대 중이기 때문에 꼭 리셀로 사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음은 제가 사골처럼 우려먹는 슈즈, 나이키 에어포스예요. 덩크 조던보다 전 에어포스가 좀 더 착화감도 좋고 손에 자주 가더라고요. 적당히 볼륨감도 있고 힙한 룩에도 캐주얼한 룩에도 좀 구애받지 않고 아무데나 신어도 괜찮더라. 한때 기본 에어포스가 리셀에 가는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나이키 그러지 말자. 기본 라인은 계속 만들자. 에어포스 라인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골라서 수집하는 재미가 있어요. 제가 수집하는데 올팩포스 마음에 드셨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수집하는 맛도 느껴보시길 바랄게요. 다음은 힙 캐주얼에 좋을 아식스 라인들도 한번 추천드려볼게요. 가성비로 만약 블랙 스니커즈 힙한 무드를 찾으신다면 조그 라인 추천드릴게요. 가격이 굉장히 좋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예쁘게 봤던 라인은 아식스 젤 소노마 라인 그리고 젤 1130 라인입니다. 전체적으로 스포티한 무드가 좀 더 물씬 나는 제품이기 때문에 힙한 룩, 고프코어 룩, 꾸안꾸 캐주얼 스포티한 무드를 내고 싶다면 이것도 추천드릴게요. 자, 다음은 부피감적으로 뭔가 볼드해지만 심플한 느낌, 러델 클로그입니다. 제가 겨울을 제외하고 주구장창 신었던 제품이에요. 가볍기도 하고 키 높이도 짱짱하고 앵간한 코디에 신으면 괜찮더라 싶더라고요. 쉐입감이 볼드하고 동글동글해서 캐주얼한 룩에도 힙한 룩에도 딱 만족스럽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컬러가 아이보리라서 오염이 좀 잘 되는 편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번에 겨울 버전, 콜라보 버전 하나 구입했죠. 그만큼 편했다고요. 근데 또 밝은 컬러 샀네. 마지막은 밀로의 밀로그입니다. 러드 클로그에서 아쉬웠던 점은 감성 슬리퍼였다는 점이었어요. 하지만 이 밀로그는 슬리퍼처럼 활용을 하실 수도 있고 이 뒤축을 펴가지고 슬림온 스타일로도 연출이 가능해서 좋더라고요. 실루엣도 동글동글하고 가볍고 키 높이도 어느 정도 들어가고 그래서 러드 클로그가 슬리퍼 스타일이라서 뭔가 만족스럽지 않았다 하신다면 밀로그 추천드릴게요.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다양한 슈즈들 추천을 해봤는데요. 꼭 리셀 가격이 붙는 슈즈가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다양한 스니커즈를 활용하면서 다양한 코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제품 하나라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괜찮다 하시는 신발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맛있는 건 같이 나눠 먹어야지.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이렇게 대첸템을 준비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